네, 평화광장 부근에서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롯데마트에서 나왔거든요. 짐 맡기고 갑바위 쪽에 조금 영상을 담으려고 왔는데요. 해변 따라 물가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. 몇년 전에 와보고 또 간만에 오네요. 야경이 이쁜 곳일 텐데. 아, 지금 일기예보가 비 소식이 있고 조금 전에도 비가 살짝살짝 소나기가 왔어요. 이렇게 걸어가다가 비 오면 또 접어야 돼. 잠자리들이 많이 날아다니네. 뭐냐, 유람선 수시 운항 야간은 7시 반 이후. 15,000원, 17,000원 하네요. 아, 저 다리까지 갔다 오는 네, 이미 뭐저 다리까지 지나갔으니까. 우이도 가는 길에 다리까지 갔다 왔으니까 안 타도 될것 같습니다. 저기가 포토존이구나. 이렇게 앉아서 찍나 봅니다. 물고기 형상도 있고. 네. 갓바위. 라고 써있죠. 걷는 거 외에는 다른 장치가 안 됩니다. 어, 비 온다. 비 온다. 아, 고민이네. 저기서 차이자요. 저기 화장실에서. 비펼 곳이 없어서. 그래도 먼 거리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가보겠습니다. 빠진 것 같아요. 우리 잡으면 많이 잡을 건데. 못 잡게. 비가 조금씩 더 세지네. 얼른 뛰고 도망가야겠습니다. 갑바위. 이 아래쪽이 움푹 들어가 있고 위가 튀어나와서 가세 모양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비 오네. 접을게요.